안녕하세요, 루디오입니다. 또 미드 버프네요. 정말 하기 싫은데 댓글로 부탁받아가지고 합니다. 바로 가시죠. 우선은 개안부터 시켜줘 볼게요. 앞머리부터 지워볼게요. 다 지우는 것보다는 조금 남기는 게더 이쁠 것 같아서 반 정도만 지워볼게요. 반대쪽 눈을 떼서 눈을 만들어줄게요. 붙이기 전에 눈동자 위치부터 바꿔줄게요. 위치를 잡아주고 대충 정리해봤는데, 이 정말 알수 없는 이질감 다시 붙여볼게요. 붙이고 나서 눈동자 위치를 바꿔줄게요. 이제 계속 정리해줄게요. 저번에 알이 개안을 시켜줬다가 제가 실수로 사시로 만들어버려서 욕을 욕을 그냥 농담이고,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해주셔서 피드백 영상까지 만든 전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눈을 만들 때는 신경을 더 많이 쓰게 돼서 정리만 하는 영상이 더럽게 기네요. 아, 여러분들 방학은 하셨나요? 방학하고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게 최고죠. 올해도 역시 쏠, 얘기는 그만하죠. 이 정도면 괜찮네요. 그러면 이제 마녀 모르가나 프레스티지 바꾸기 끝입니다. 가 아니라 미드 버프를 까먹을 뻔했네. 제일 중요한 걸 놓치고 갈 뻔했네요. 이건 좀 너무 큰. 다시 버프 시켜주면 마녀 모르가나 프레스티지 바꾸기 진짜 끝입니다. 원래는 가려져 있으니까 프레스티지는 앞머리가 까져 있는 걸로 나왔어도 괜찮았겠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에 바꿔볼 스킨을 추천해주세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